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8년까지 10기를 줄여서 14기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세우고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으로 지목한 14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습니다. 백지화되는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등 모두 6기입니다. 기존 원전 24기는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려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바로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설에 대한 공사 재개는 오늘 자정 이후로 바로 시작되고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자 대선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부는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의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